자, 7장 화학 평형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평형 상수 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K값이 클수록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진다고 했는데 이런 반응이 있을 때 K값이 크다는 것은 이 반응이 정반응으로 우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가 적고 C와 D가 많을 때 평형상수가 크다고 하는데 이 평형상수가 크다고 하는 것은 A와 B가 만나서 C와 D가 되는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K값이 클수록 이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느냐? 그건 아닌 거죠. 얘는 느리게 가든 빨리 가든 C와 D가 많아지는 건 분명하지만 K값과 평형에 도달하는 속도는 무관한 거죠. 그러니까 K값이 크면서도 천천히 서서히 정반응으로 진행되는 반응도 있고 K값이 작으면서도 빨리 정반응으로 도달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K값과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럼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과 관계가 있는 게 뭐냐? 온도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평형 도달 시간이 빨라요. 온도가 높을수록 정반응 속도도 빠르고 역반응 속도도 빨라서 결국에는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빨라지는 거죠. 하지만 평형 상수와 평형 도달 시간은 무관하다. 그 관계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K2번 K값이 클수록 평형 위치는 생성물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K값이 크다는 말은 생성물 쪽으로 우세하게 이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적고 K값이 작다는 말은 AB 상태가 많고 CD는 적다는 거죠. 3번 발열 반응에서 평형 상태에 열을 가해주면 K값이 감소한다 그랬어요. 발열 반응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이제 열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얘로 되면서 밖에다 열을 방출한다. 이게 발열 반응인데 열을 가해준다는 말은 얘를 높여준다. 그러면 르 사틀리 원리에 의해서 왼쪽으로 평형이 치우쳐지고 평형 상수는 작아지는 거죠. 감소한다. 맞죠? K4번 K값의 크기는 생성물과 반응물 사이의 에너지 차이에서 결정된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 깁스 표준 상태에서의 깁스 자유 에너지가 마이너스 RTLNK가 되면서 이 K값은 결국에는 깁스 자유 에너지, 이 전체적인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자, 2번. K의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을 모두 그런 것은 자, K의 엔트로피를 따지는데 이 엔트로피는 일단 고체보다는 기체가, 고체보다는 액체가, 액체보다는 기체가 엔트로피가 커요. 그러니까 액체보다는 기체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기체의 양이, 기체의 몰수가 증가하면 무조건 엔트로피가 커지는 거예요. 기체가 없다. 그때는 고체랑 액체 중에서 액체의 양이 증가하면 커지는 거고 고체만 있다 그러면은 고체의 몰수가 커지면은 커지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다른 게 고체나 액체끼리 많이 생기더라도 기체가 하나라도 커지면 무조건 엔트로피가 커지는 거고 기체가 하나라도 작아지면 엔트로피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의 몰수를 일단 따져가지고 기체의 몰수가 커지면 기체의 몰수가 많아지면 무조건 엔트로피 증가 반응이고 기체의 몰수가 작아지면 엔트로피 감소 반응이죠. 그러니까 기체가 나오면 기체만 보면 되고 기체가 없을 때는 이제 액체나 고체를 따지는 거죠. 그럼 기억. 물이 수증기가 된다. 액체가 기체가 된다. 엔트로피가 커지죠. 감소하는 반응 찾으라 그랬으니까 틀렸고. 자, 니은. 두 개의 SO2와 하나의 O2가 만나서 두 개의 SO3가 된다. 그럼 기체 세 개가 기체 두 개가 되는 거죠. SO2 기체 더하기
O2 기체가 만나서 두 개의 SO3가 되는데 기체 세 개 총 두 개 하나 해서 세 개죠. 여긴 기체 두 개예요. 기체의 몰수가 세 개에서 두 개로 줄었죠. 그러면은 무조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죠. 니은은 맞고 디귿 네 개의 철 고체 더하기 세 개의 O2 기체가 만나서 두 개의 Fe2O3 고체가 되죠. 그러니까 기체가 나올 때는 다른 고체들은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기체 세 개 있던 게 기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엔트로피가 무조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다. 3번이죠. 자, 3번.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 자발 반응에서 깁스해지는 감소한다? 자발 반응이라는 게 델타 G 값이 음수가 되면 자발이죠. 델타 G가 음수가 된다는 것은 G가 감소하면은 델타 G가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깁스 자유 에너지가 감소할 때를 자발 반응이라고 한다. 기억 맞죠? 니은. 발열 반응은 화학 반응 시 열을 주위에 방출한다. 당연하죠. 니은 맞고. 디귿.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환되지만 창조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맞죠. 에너지 보존해보죠.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소멸되지 않죠. 근데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따지면 이게 또 틀립니다. 근데 이제 화학 반응에서니까 맞는 말이고 이제 아주 심도 있게 물리로 들어가면 이제 에너지는 MC의 제곱이라고 해가지고 이 질량은 에너지와 서로 교환될 수가 있어요. 질량이 에너지로도 됐다가 에너지가 질량으로도 됐다가 하지만 화학 반응에서는 여기까지 신경 안 써도 되고 창조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자, 4번. 900도씨에서 이런 반응이 있을 때, 자, 이런 반응이 있어요. 자, 그러면 K, P, 압력으로 나타낸 평형상수죠. 농도로 나타낸 평형상수는 KC예요. 여기는 기체만 관여를 하기 때문에 압력으로 나타낸 평형상수를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 평형상수 식에는 고체는 안 들어갑니다. 고체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기체만 써주면 되는데 여기는 기체가 없으니까 그냥 1, 여기는 기체가 CO2만 있죠. CO2 가스, 그러니까 CO2의 1제곱. 그래서 KP가 그냥 CO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CO2 농도의 값이 그 KP가 1.04래요. 그때 평형에서 CO2의 압력은 1.04 ATM이 되는 거죠. 기억 맞고. 생성되는 CO2를 제거하면 정반응이 유사하다? 자, 생성물을 제거를 했어요. 정반응으로 더 우세해지겠죠. 르 샤틀레 원리죠. 니은 맞고. 디귿. 같은 온도에서 CaCO3의 양을 변화시키면 평형상수 값도 변화한다. 얘를 높이거나 낮췄을 때 평형상수 값도 변화한다? 틀렸죠. 평형상수에 얘 안 들어가요. 얘도 안 들어가고. 얘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CO2의 변화량만 이 평형상수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자, 5번. 어떤 온도에서 다음 발열 반응의 평형상수 KC는 9.6일 때 오른 것은? KC는 9.6일 때 N2 가스 더하기 3개의 H2 가스가 P
두 개의 암모니아 가스가 되는데 다음 발열 반응의 평형상수가 9.6일 때. 자, 그러니까 델타 G0는 마이너스 RT ln K라는 식을 썼을 때 K값이 지금 양수예요. 양수. 그러면 델타 G0는 음수가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델타 G0는 음수다. 근데 여기서 델타 G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문제는 아니에요. 델타 G0를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문제 오류가 있어요. 그런데 답은 고를 수 있죠, 이제. 델타 H랑 델타 S를 또 볼 수가 있죠. 델타 H랑 델타 S를 어떻게 구하느냐. 델타 H는 발열 반응이라고 했죠, 문제에서. 다음 발열 반응의 평형상수였으니까. 발열 반응은 음수가 되는 거고. 델타 S는 기체의 몰수 변화를 보면 되죠. 네 개. 하나 더하기 세 개니까 네 개가 두 개가 됐죠. 줄었어요, 기체가. 그러니까 얘는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음수를 찾으면 4번밖에 없죠. 근데 델타 G도 음수다. 음수일 확률이 높겠지만 무작정 음수는 아니에요. 표준 상태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표준 깁스 에너지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약간 오류가 있어요. 어쨌든 답은 4번이라는 건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6번. 두 개의 NO2 그 다음에 N2O4 가스 그 다음에 델타 H는 마이너스 54.8 킬로줄 퍼 몰이다. 이렇게 있는데 자, 얘는 적갈색이에요. 얘는 무색. 델타 H가 음수라는 말은 발열 반응이란 말이고 열이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그럼 이제 얘를 더 넣어주면은 왼쪽으로 이제 평형이 이동할 거고 얘를 더 넣어줘도 왼쪽으로 평형이 이동할 거고 얘를 더 넣어주면 오른쪽으로 평형이 이동을 하겠죠. 자,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맞죠. 델타 H의 부호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1번 맞고. 2번. 온도를 높이면 평형상수가 커진다? 온도를 높이면 평형이 왼쪽으로 치우쳐져가지고 평형상수가 작아지죠. 2번이 틀렸어요. 3번. 반응 용기의 부피를 감소시키면 혼합물이 무색에 가까워진다. 자, 반응 용기의 부피를 감소시키면 이렇게 반응 용기가 있는데 찍어 눌러가지고 부피를 확 감소시켰어요. 이렇게 감소시켰어요. 그러면 얘네는 찌부러들면서 기체가 몰수가 작아지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 공간이 좁기 때문에 기체 숫자를 줄이는 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 줄이면은 얘는 두 개고 두 개가 만나서 얘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줄이면 부피를 확 줄이면 오른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적갈색에서 무색으로 더 변하겠죠. 맞고. 4번. 온도를 낮추면 혼합물이 무색에 가까워진다? 발열 반응일 때 온도를 낮춘다는 말은 평형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진다는 말이고 무색에 가까워진다는 말이죠. 맞죠? 자, 7번. 자발적으로 물이 수증기로 기화하는 델타 H, 델타 S, 델타 G의 부호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발적으로 물이 수증기로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델타 G는 일단 마이너스예요. 자발적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물이 H2O 리퀴드가 수증기로 된다고 했어요. H2O 가스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델타 S는 플러스죠. 기체가 없었는데 기체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죠.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거죠. 기체가 없었는데 증가하니까. 델타 H는 자 물을 끓여야지 수증기가 되죠. 즉 물에다 열을 가해야지 수증기가 되죠. 흡열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럼 델타 H가 플러스죠. 따져보면은 델타 H, 델타 S, 델타 G 순서니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8번. 자, 합성. 암모니아의 합성. N2가스. 이렇게 있는데, 이제 공장에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반응이에요. 질소랑 소소랑 넣어가지고, 이제 암모니아를 만드는데, 이것은 발열 반응이래요. 그럼 열을 여기다 써야 돼요.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하자면, 수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열을 빼야 돼요. 식혀줘야지. 평형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지면서 얘가 많이 생성되죠. 이거 맞아요. 온도를 낮게 해야지 암모니아의 수득률이 높아져요. 그런데 합성의 그 저온이 합성에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공업적으로 왜 고온에서 500도에서 반응시키는 이유가 뭐냐? 열을 낮춰야지만 얘가 이렇게 평형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수득률이 높아지는데도 왜 500도씩이나 해가지고 고온에서 처리를 하냐 이거죠. 문제는 아까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는 빠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면 역반응이 치우쳐져가지고 수득률은 떨어지겠지만 그 대신 전체적인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 선을 잘 찾아가지고 온도를 너무 높이면 또 반응이 안 일어날 테고 온도를 너무 낮추면 반응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적정한 온도를 찾은 게 500도라는 거죠. 그래서 공장에서는 실제로 이론은 이렇지만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온도를 높인다 이거죠. 그래서 2번. 저온에서는 반응 속도가 느려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2번이죠. 자, 9번. 엔트로피 증가가 예상되는 것은 자, 기억 보면은 2분의 1의 기체가 없어지죠. 그럼 감소.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 4개가 2개가 되죠, 기체가. 감소. 틀렸어요. 디귿. 기체가 없었는데 CO2가 1몰 생기죠. 이건 엔트로피 증가 맞죠. 디귿 맞고. 그 다음에 NaCl 고체가 NaCl 액체가 돼요. 고체가 액체가 된다? 엔트로피 증가죠. 그래서 리얼도 맞고. 디귿 리얼. 이게 맞습니다. 자, 평형 여기까지 풀고. 다음 시간에 산과 염기 들어가겠습니다.